안녕하십니까? 예, 한의학이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강의 때문에 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예,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금기의 요약 강해가 한 보름이나 20일 뒤면은, 예, 거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 출판사로 원고가 완전히 넘어가서 책 출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조금 요청할 겸제책 소개를 하려고 방송을 틀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강의 올렸던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집을 이사하기 전에 한 20일 전에 다 녹화를 했던 거예요. 아니, 2달 전에 녹화를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전부 다 내용은 뭐한두달 전에 했던 거고, 예, 이 방송, 오늘 책 소개하는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새벽에, 예, 그리고 한번 뭐랄까, 방송이 제대로 진행되나 확인할 겸 해봤는데, 예, 조금 저기 뭐야, 코드 하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측면 카메라는 작동이 되는데 제가 정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정면 카메라가 이상하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예, 그것은 추후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그리고 한의학으로 중경서 독법 강해라고 하는 책, 자, 요뭐저 화면은 조금 나쁘더라도, 예, 요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제는 요거 상권과, 예, 요 학원을, 예, 재작년에 써서, 예, 나름대로 뭐그저 개인적으로는 학술은 우수도서라고 하는 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책도 많이 뭐 나름대로 뭐 한의학 이 출판계 입장에서는, 예, 팔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 초본에서부터, 예, 증보 판넬기까지 거의 팔려서 한 100부 정도, 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갖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절판이 되면은 뭐 다시 이거 출판하기는 출판사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면 한의서적이 웬만한 책을 빼놓고는 거의 한 달에 한권 내지 두권 정도, 두 권도 뭐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책을 떠나서 제 책과 여러 뭐 어떤 책이든지 그 정도로 지금, 예, 한의서적들이 뭐 인기도 없고, 예, 그렇게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뭐 굳이 저런 책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또 제가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임상의 뭐 대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골 한의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책을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고 이와 같은 원론적인 학술 도서를 출판한다는 것은 출판사에서는 결코 경영에 이익이 되는 점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을 이렇게 출판사에서 출판해 준그 고마움으로 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예, 손길을 한번, 예, 내밀어 봅니다. 자, 금기의 요약 정가는 600페이지 분량으로서 한 6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예, 몇년전 같았어도 뭐한 5만 원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뭐 인건비라든가 출판사였던 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합의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 무리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 동의감도 뭐 5, 6만 원이면 살수 있는데 뭐 이까지 책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에 한해서는 30% 할인해서, 예, 4만 2천 원으로, 예,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이 닿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예, 그리고 제그 휴대폰 전화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과 책 받을 수 있는 정확한 한의원 주소를, 예, 적어 주시면은, 예, 제가 확인해 가지고서 책이 추석 전후로 아마 출판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경서 독법 강해 두 권과 금기요약을 세 권을 나는 그럼 한 번에 구입하겠다 하는 분은, 예, 9만 원으로
예, 송금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계유령만 사시고 싶은 분은 42,000원, 그리고 중경소득법 강해 상하권 두 권을 같이 합해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은 90,000원을 예, 송금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금까지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뭐 제가 그 제 강의를 하는 거서 끝나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출판이라고 하는 문제가 제 이렇게 뭐랄까 걸려 있다 보니까 예, 출판사한테 최소한도 그 저도 담례를 할 수 있는 예, 그 뭐랄까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홍보를 하고 예, 책 소개를 그 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뭐 있는 분들은 뭐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구입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금계유략 강의를 이제 한 보름 뒤나 20일 뒤에 이제 마치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한의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 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도 뭐 이제는 그만해야지 않겠는가, 이제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는 원래 그 한의학 공부를 뭐 안 한 거는 아니지만 예, 한의학 공부 분명히 저도 예, 조금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제 평생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한 것은 한의학이 아니라 예, 한문학입니다. 한문학. 예.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예, 한의학과 관계없이 한문학에 대해서,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구독자 거의 없습니다. 예, 한의학도 뭐 거의 지금 없는 정도인데 한문학 같은 경우 요즘에 솔직히 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예, 개통이 있는 그러한 그 계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제가 새로운 어떤 제 방식대로 느낀 점, 우리 한 그 조선시대의 주자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평생 고민을 했기 때문에, 주자학이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가, 조선시대는 왜 그렇게 문약했는가, 조선은 왜 그렇게 더럽게 망했는가.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여러분 멋있게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저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 로마한테 망했을 때 마지막 전사들이 아사다에서 예, 순국했잖아요. 그런 조선 말에도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 그러나 조선시대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의 이데올로기는 공자 철학이 아니에요. 주자 철학이지. 이런 것은 바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주자 철학을 공부한 이데올로기인 섬긴 나라는 동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유독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만 그렇게 심했는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자 철학이 여러분 주자학이 끝났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와 같은 행태들이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황제 내경에 매몰돼가지고 비판 없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동의보감하고 허준 선생이라든가 이재마의 사상학 하는 분들은 이재마 선생 하면 깜빡 죽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학문일 뿐이에요. 학술은 비판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중경소득법과 상암권과 금계유략에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은 드러내고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통렬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서 배웠느냐면 바로 한문학에서 예,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훗날 제가 만일의 경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상대로 해서 예, 이제는 뭐 저는 한의사 상대로 해서 뭐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예, 제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공부한 것은 한문학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이제 저도 좀 쉬고 준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출판은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거의 끝내고 한의학에 관한 책은 쓸 일도 없고 제가 더 이상 쓸 여력이 없어요. 저도 거의 제 자신의 생각을 그이세 권의 모든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을 쓰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제 어떤 그 생각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강의를 한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 만약에 글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혼자서 제가 글을 썼다면은 과연 내가 이와 같은 글을 쓸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의학의 어떤 분야에서 글을 쓸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도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쓰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 적고 PDF 작성해서 하다 보면은 좋은 글들,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의 어떤 100%, 200%, 그것까지 그 향상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은 뭐책 소개인 것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책 팔아가지고 책 장사 해가지고 저한테 돈 이런 거안 떨어져요. 물론 출판사에서 그 500부를 찍었기 때문에 500부에 대한 50부 정도 그러면은 뭐한 200만 원 정도는 저한테 송금을 해주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뭐 포기했어요. 왜냐면 출판사가 너무나 영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같이 일반 그 한의사 분들한테 그 파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이와 같은 준비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금전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이익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저는 제 능력 이상의 글을 쓰고 그것을 출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마음의 어떤 그 보람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뭐랄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